중앙정부와 박사들 규모 모임을 해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처리하자는 것이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주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입점도 하지 않은 초난한 폭풍과 6점도 퍼졌던 말에 대한 책임점이 거치니 시가 저말 방식하게 하겠냐 하면서 옥지를 부리는 것을 보며 남조선 당국은 애초에 대화와 국민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들은 남성 비례조당이 조선반대 평화 안정, 북남 관계 개선의 앞길을 차단하면서 반공화국 대결책정에 지약에 내어달려졌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회담이 주별되게 된 것도 남측 광구 차관은 고위 군사 당국자가 아니라느니 설명적 이유 때문에 회담을 늦춰야 한다는 논의하는 리체 마치자는 필요라고 유치한 구실대로 드러나온 괴뢰 국방부와 통일부 최고리를 비롯한 역적 회담의 고위적인 계약 파탄 승계와 관련된 것입니다.